아니 말도 안 돼. 간호간병 서비스 입원하면 하루에 업계 최대 금액 2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분 좋고 활기찬 아침 저 보호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간호간병 서비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간병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간호사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 접촉이 안 되면서 치료에 집중을 하면서 누군가 간병인이 없어도 간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간병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회 구조상 단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병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원 시에는 순차적으로 대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호간병 서비스 예전에 M사가 필두로 실제 손해본 만큼 12만 4천 원에서 지금은 12만 9천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S화제죠. 지금 업계 최대 금액 18만 원까지 3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묶어 더블로가 2만 원 더 플러스가 된 20만 원 얼마라고요? 최대 간호간병 서비스로 인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땡땡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간호간병 서비스 15만 원까지만 탑재가 되는데요. 간병인 사용일당 5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자, 간호간병 서비스는 30일 한도로 가입이 되는데요. 그 외에 간병인 사용일당은 5만 원 보장이 되잖아요. 180일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180일까지는 입원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장기간 입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또한 보험이란 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간병 서비스 30일 한도로 15만원 플러스 알파로 간병인 사용일당 5만에서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갱신형, 비갱신형, 유병자, 간편보험, 일반 표준체 모두 다 준비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간호간병 서비스 요즘에 핫 이슈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한도로 가입이 된다. 물론 이 상품이 나오고 경제업체에서 25만 원, 30만 원까지 뭐 담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2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더운데 짜인 내지 마시고요. 신상품과 함께 저 보호망 채널 꼭꼭 체크하셔서 가성비, 보장 범위, 보장 한도 좋은 쪽으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